간혹 풋뿌리는 비로 가라앉았던 날씨는 더없이 청명하고 연 하늘색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 옅게 깔린 구름이 한데 어울려 멋진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멋진 풍경을 배경 삼아 물 빠진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는 배는 조금 외로워 보이기도 하는군요. 소개해드릴 곳으로 가는 길에 만난 인상적인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의 전 두필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반에 보여드렸던 멋진 남당항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먼저 상공에서 물건지 주변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가 있는 마을의 앞과 뒤에 낮은 산이 있고 그 사이로 멀리 바다 풍경이 조망되는 곳이네요. 물건지 인근에는 농가 주택과 전원 주택들이 몇채 서로 어울려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녘에 간간이 집들이 보이고 너른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풍경만 봐도 조용하다는 걸알수 있는 마을입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직선 거리 약 400m 정도로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초등학교는 자차 6분, 중학교 면사무소가 있는 면소재지는 차량 13분 정도 거리이고 고등학교는 조금 멀어 차량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서해안의 관광벨트 남당항은 차량 5분 정도 거리인데 도보로도 20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마트는 이곳에 있는 농협마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남당항과 가깝다 보니 홍성 시내와는 조금 거리가 있군요. 군청, 터미널, 역, 의료원 등이 차량 30분 내외 거리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남당항 쪽과 마을을 연결하는 폭 3m 도로가 닿아 있는 토지인데요. 도로보다 높아 복토가 필요치 않은 상태입니다. 소개해드릴 토지 옆의 이웃집을 끼고 돌면 뒤편의 토지를 볼수 있는데요. 도로 쪽의 토지와 약간의 단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뒤편에도 이웃집 두 가구가 있습니다. 방향은 전체적으로 남향과 남서향으로 건축할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목은 전이지만 현재 논으로 사용 중이며 푸른 모들이 햇볕 아래 열심히 알곡을 맺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이곳은 전체 면적 3014제곱미터, 약 911.7평으로 각각 2914제곱미터, 약 881.5평, 100제곱미터, 약 30.3평 두 필지입니다.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에 접해 있어 건축할 시 도로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이 토지는 평당 45만원, 전체 4억 1천만원입니다. 서해안 관광벨트인 남당항과 적당한 거리로 산책하듯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곳에 조용히 전원주택 짓고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분을 기다립니다. 귀한 보석 같은 이곳을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